자, 근데 그 다음에 면상? 면상? 아, 터치! 야! 입고. 오, 오, 예. 확인 됐어요. 제리가 근데 라인전이 약해가지고 저희 칼마 상대로 괜찮나? 뚜벅이 챔프들이 너무 딜러진이 많아.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라이. 근데 이 라이즈 픽에 대해서 약간 여론이 제가 보기에는 반반으로 나뉜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게 그렇게 잘 했다고 해서 리턴이 나오는 챔피언이냐. 자, 경기 보겠습니다. 미드 쪽이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드가 풀린 쪽이 어쨌든 바텀을 더 주고. 자, 자르가 차이. 위험해. 그러니까 위험한데요? 창을 쌓고요. 어, 이거 근데 카리스가 실수했다. 나니 역으로 온플릭. 죽었는데 이거 일단 하나 죽었고. 온플릭. 아, 전사. 이거 이러면 빅토르 잡겠는데? 이게 버프를 가지고. 이게 리신이 세거든요. 그렇죠. 이건 오너가 이길 것 같죠? 좀 많이 세거든요, 이게. 평타.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평타. 음파. 알았습니다만. 근데 이게 음파가 날아가거든요. 오나이스. 이참 들어가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아 이거는 카리스가 실수했다기보다 움플릭이 더 갔으면 안 됐네. 빠게르가 잘 낚았다. 앞으로 가면서 상대한테 킬각을 일부러 준 거죠. 2대1 교환이 난 건데 빅토르풀만 뽑아 먹은 거죠.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뭐 라이즈가 그러니까 미드 빨리 메고 움직여주고 빨리 메고 움직여주고 이런 게 그러니까 중요하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 다 같이 들어갑니다. 둘 다 잡힐 수 있어요. 아, 타워도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옆에 서 있어요. 자 일단 네. 좀 때려놓고. 근데 이게 되나? 안 될 것 같다. 해야 됩니다. 어 이거 근데 움플릭이 글로 박으면 안 되지 않나? 와 들어와 바로 끊었습니다. 아 라이즈가 아니었다면 아. 그 과정에서 하나 생겨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괜히 라이즈가 푸시 안 하면 또 빨라가지고 짜증나게 대기하고 있었고 있는 그 왼쪽에서 순간 킬각 조건은 있는데 방금처럼 못 잡게 되면 또다시 잭스한테 턴이 오는 거라. 어 저게 저렇게 아니 상혁이가 라이즈 잘해. 아 잘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보고도 그리고 왔습니다. 상대에 잡아야 할 챔피언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도 좋은 판단인 것 같긴 해. 어 그래서 어, 한 번! 저 사람은 네, 제리 이거 왜 반응을 안 하지 근데? 메이킹? 와 제리 나오세요. 이 다음 이 다음을 봐야 돼요? 네. 아 이게 아니 오오오! 아니 비토르가 좀 센데? 근데 아직은 2대2거든 3대3이거든요? 어 음파! 자 음파 들어가면서 카리스를 타워도 타워도 오와! 아! 초계! 생명! 거기에 와! 와! 이너 생명! 지금 보면은 라이즈는 그 라이즈의 플레이 자체는 문제가 없죠. 계속해서 라이즈가 메이킹하고 있고 유리한 구도를 계속 잡아주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라이즈라는 거지. 블록차가 많이 났거든요. 넥서스까지 파괴하면서 GG! 여러분 걱정 니은 그렇죠. 방금 고별식 한 거임. 어 멀리 안 나가요. 안녕. 똑같이 아펠리우스로 가요. 오 리신. 저 리신 선픽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게 어떤 의미냐면 메뉴 뭐 먹을래 했을 때 네가 골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까 튀어난 잔나를 교환하는 도를 매나는 거 보니까 설마 이렇게 예 방금 아크샹도 신드라 결국 신드라죠. 그러면 주도권을 잡아주기 위한 라이즈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조이. 이렇게 되면 하나. 자 우선은 조금 하나 생명의 조합이 무서워 보이긴 하는데요. 제이스 같은 게 좀 따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미드도 죽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바텀은 주도권이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 전문용어로 이게 난이도가 높다.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게임을 풀어 나가야겠죠. 오, 잘 피했죠? 기분 좋은데요? 이게 IQ를 2년에도 못 맞추고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좀 손해가 좀 큽니다. 스킬을 좀 늦게 찍네. 저기 오. 이거 좀 아쉬운데? 아, 이거 둘 다 똑같은 거 봤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빗나가면서 이게 좋은 플레이를 했는데 이 뭔가 지금 이 T1의 그 소통이 조금 잠수각을 제대로 보면서 애는 받아 먹었다. 이 빠졌다. 점인 것 같네요. 이거 그냥 그 클리어 못 하게 하려고. 최대한 좀 미니언 죽이게 하려고.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플리츠 제우스 선수. 예, 일단 그래도 움플릭 이큐 풀. 그렇죠. 저 이큐 풀 당연히 들어갔어요. 루턴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다. 아, 누가 이겨요? 아! 100명. 아니 이거 덤보 움플릭 뭔가요? 와, 아니 움플릭 아픈데. 네. 이거 아, 이거 빨리 부스터. 부스터. 온 아프다요. 난이 부스터. 아. 아, 와, 아, 두두, 6레벨? 그래, 오히려 오너
왼쪽으로 그렇죠. 도망가고 있어요. 오. 와, 어딜 들어와? 아니 오늘 무두 형 미쳤는데? 오늘 진짜 두샤인데? 이제 시작이 없습니다. 그렇죠. 7분에 3:00 시작입니다. 분위기예요. 시원은 이번 조합도 메이킹이 부족해요. 그래서 불리해지면 피곤하다고 예. 말씀드렸죠. 원래 메이킹 그만. 거기까지. 조합이... 아직 그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요. 우리 온플릭은 저는 오늘도 한번 최상역 한번 또 등판하면 또 아래쪽은 이게 건 좀 기분 나쁘겠지만 상대가 인시가 좀 좋긴 한데 틀리면 네. 있긴 한데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죠. 아우 좋아요.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거 한번 그러면 오는 아래쪽 그렇죠. 이런 대각선이 이루어지는 게 정석적이고 아예 시원이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 봤던 최대한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벼락같이 에코 눈파 맞췄고 3D 날아간다 잡았고 러브샷도 안 되고 어 이런 거 한번 총체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면서 미드도어스 페이커 선수의 조이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자르반을 발견을 하고 먼저 한번 포킹을 해주면서 미드까지 계속 좀 어렵긴 합니다만 쉽지 않은데 자 타워 반 빠졌고요. 어 진짜 이번 판 구마윤씨 어깨가 약간 무거운 것 같아요. 이거 돈 정말 많이 벌었고 지금도 완전 잘 큰 상태라서 그거 가지고 굴려야 되거든요. 예. 온플릭 가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다, 캐리어가 들어갔어요. 주말입니다. 월간포화. 월간포화 들어갔어요? 캐리어 맞는데. 네. 하나만 이게 전역하는 오히려 조이가 왔어요. 네. 네. 조이가 왔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리센도입니다. 리센도. 심연 잠자. 오 뭐야? 아니 근데 성공 스킬 왜 이렇게 많이 차? 타워 안으로 까주고 뒤 빡. 가던 타워. 오 막아주고 세이브. 결국 온플리만 끊겼습니다. 반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한우성민 입장에서는요. 하나 더. 어? 메이커 또 잡아. 그렇죠. 근데 이게 신드라오거든요. 그렇죠. 죽었다. 잡아요. 도망가야죠. 마무리하고 싶은데 안 되죠? 예. 저걸 왜 안 막아줘? 그 바텀의 힘으로 게임을 다시 뒤집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킬각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킬각이 하고 죽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제우스 이 뭔가 상황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요. 근데 징크스가 돈을 엄청 많이 먹긴 했네요. 지금 아니 왜 투코가 13분인데 이게 많이 먹었다. 이거 이러면은 징크스 캐리가 날카롭게 아니 4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저거 다 먹었나 봐. 플레이도 좋았고 뭐 몇 번을 죽든가 이렇게 맞추니 근데 온플릭까지 다이브는 플릭까지 오면 온플릭까지 오면요. 다이브는 다른 얘긴데. 와 이거 두두 위험하지 않나 이러면? 그게 이거 살려줄 생각 해야 되는데. 그리고 스프링처럼 잘 튕겨 나가가지고 트윈나미어가 초반에 잘 컸는데 생각보다 좀 얼타느라 시간 대비 포어를 좀 못 봐봤죠? 어느 정도 싸워보기 계속 차이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쯤 되면 라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카르마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와 잘했어요! 자 카리스! 조금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카리스 일단 죽었고 구마유씨가 때리며 키원이 원하는 그림대로 게임을 잘 풀어나가고 팔았네? 여기 사람들은 반응했는데 나 구마 봐줘. 오 쉣 같이 팔 들어갔죠? 다 있었는데. 공 봐줘 한 다음에 T1이 바론 시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이템이 갖춰졌거든요 지금. 상대다 보니까 신드라도 위쪽으로 공을 지금 쳤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생명? 이거 확인 가능한가요? 빠른데요. 하나생명한테 굉장히 빠르거든요. 삼아야 돼요. 네. 그렇죠. 7천 자르반이 옆에 있기 때문에 빨리 오면 지금 빨리 오면 플릭 대기죠. 이거 까먹을 생각 오늘 깔 준비 중. 자요. 아 먹었고요. 원 플러스 원 늦었어요. 살아있어요. 이공룡 살아있어요. 지지. 아 진짜 파란 박박이만 안 나오면 그래도 그냥 그걸로 잘하고 못할 거에 그게 전혀 아니라 빠르게 터뜨리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좀 편하다. 천지에 깔려 있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챔피언들이 있다만 징크스 밴. 그러면 아펠피의 냄새가 좀 강하게 나죠? 그렇다고 막상 케이틀린 밴을 안 하자니 물론 이거는 열고서 라인 전환 케이스도 꽤 있긴 해요. 그렇죠. 열자. 내가 보기엔 열만한 것 같아. 괜히 캐틀 자르는. 그치. 해봐. 이러면 케이틀린 먹잖아. 그러면 아카. 또 쌈디. 아카 아니면 이카 아니면 진카. 근데 이제 원딜은 뽑을 필요가 없으니까 짜오가 있네. 짜오의 카르마. 짜카. 진도 괜찮죠? 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야. 상대가 카르마 하면 그래서 제가 짜카를 말씀드린 건데 이러면 이제 켄탐치밖에 할 게 없는데 뭐 탐겐치 해야지 할 거 없어요. 자 또르비 좋네요. 탑도 아마 제이스로 마무리할 확률이 좀 높고 진 나왔을 때 좀 거리 재면서 하는 거를 해야 돼요. 제이스가 나와야 돼. 경기 보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자르반이 아래쪽을 시작하고 윗동선을 탄 게 좀 재밌죠. 여기 바텀이 중요하냐 탑이 중요하냐 했을 때 동선의 선택에 좀 정지가 좀 자주 오는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케이틀린 카르마 같은 거를 하는 게 좀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정글이 있어야 주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라인을 다... 아직까지는 뭐 크게 특이사항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크게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그 항상 카르마가 렌즈 안 든 것도 좀 사소한 게 아 알았다. 네. 여기는 라인전을 강하게 갈 생각이 그 없어. 클리어하고 반반 갈 생각이야. 방금 그 스킬샷에서 모든 걸 읽었다. 보통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S가 바탕이 되겠죠. 그렇죠. 상대가 와드 박는 이게 이렇게 그 푸시를 하는 것 같아도 지금 보면은 하러 가는 별로 이 진심 푸시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와, 야 비슷하다 우리도 무빙. 그러니까 탐켄치 특인데 저게 탐켄치가 레벨이 뜨면 뜰수록 저런 원거리 서포터를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1, 2레벨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 야, 깔끔하게 잡았죠? 왼쪽 아래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라인전을 할 생각이 없잖아. 그냥 푸시하려고 그러잖아. 이게 지금 라인전을 진심 펀치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번 게임은 애초에 바텀을 이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아래 시작하고 위로 올라간 게. 만약에 제가 카르마였으면 전 발작 일으켰거든요? 아니, 케이틀린 카르마인데 왜 아래 시작을 해? 발작 일으켰을 것 같은데. 벽 풀하려다가 죽은 건 아니고 그냥 풀을 절로 쓴 건데. 바느질 쓰면서 맞대응. 이게 남아 있는 바느질. 근데 두두가 잘하긴 잘했다. 그러면 진짜 그냥 치가 일단 먼저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 T1 근데 빼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구도가 가긴 하는데 구도가 근데 이거 궁극기가 좀 많이 소모가 되긴 했는데. 패치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빅토르라. 아 그냥 풀을. 아니 그리고 이게... 애초에 기창각이 너무 아이고 이게 이쪽 저쪽 이쪽 저쪽 이쪽 저쪽 많이 위험한데요? 네. 그래도 여기는 잘 상황하긴 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일단 정리됩니다. T1 아직 코인 좀 있어요. 바텀에서 진이 그렇게 활약하기 좋은 조합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개인 빅토르가 그렇게 활약하기가 그렇게 막 녹록지는 않지만 그게 잘 안 된다면 하나 생명이 제이스가 좀 조합 자체 되게 편하게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편해요, 나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생명이 애매하게 판단을 하면 T1 같은 경우는 전령을 가지고 미드 쪽을 뚫을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빅토르 궁 빠진 게 좀 더 크긴 커요. 단기적으로 보면 지는 저 뒤쪽에서 그래서 이번 용을 그냥 주고 미드 미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 전령은 좀 빨리 풀었네요. 시야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올리기 미드 쪽으로 왔어요? 그쵸. 그러면 그냥 하나 정도 올라오면 되긴 하는데 과감하게 들어가본 모습이죠? 근데 이거 잠깐 궁 쓴 건 실수인데요? 잠깐 궁 쓴 건 실수예요. 그리고 오너는 탐캐치가 살렸고요. 저게 와 미친! 아니 저게 중력을 했어. 아니 저게 빨려 들어가면서 저게 빠게. 덫이 아니. 아니 이게 덫 두 번 해봤어. 아니 이게 좀 어지러운 거돌아서 그런가. 다음 추격. 이러면 오너 오너를 뜯다며. 오너를 뜯다. 이번에 두드가 활약할 수 있는 각이 나왔어요. 이게 덫이 진짜 5인분했어요. 뭔가 이렇게 서로 또 상대 뭐 이것저것 빠진 근거도 있으니까. 여기서 자르반이 궁 받은 건 실수거든요. EQ 한 것까지 이득이었는데 왜냐면 저 궁 쓴다고 호응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근데 여기까지 이득을 봤는데 여기서 충격파가 덫을 밟아요. 덫이? 아 저게 아니 저거 맞는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충격파 호응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서도 덫이 아 저게 두 번 덫을 밟다 보니까 케이틀린의 강점이 나왔죠. 그러기에는 미드가 미드 열리거든요. 오리아나까지 오고 빅토르는 뛰늦게 오고 있습니다. 자 웨이브 했을 때 조금 더 아웃백 플릭 과감하게 판단하죠 지금? 자 일단 먹어주고 키리아는 뭐 서브터니까 자 찡 한번 들어갔고요. 그리고 카리스 빵 죽였고 까비 더블 맞았다. 그럼 이 쫓아가고 플릭은 네 원조격 원조격 투조격 싼조격 더블 또 맞췄고 달아요. 여기서 탐민치가 물론 죽긴 했지만 어차피 저거는 뭐 죽을 수 있는 챔피언이고 뒤에 짜오가 오는 거 보고 과감하게 들어가서 오리아나를 봐줬던 어우 좋았다 잘했다. 이거는
자 리치베인까지 나왔고 빅토르는 무조건 저 탭이 좋다고 봐요. 그냥 저 루덴의 리치베인 저렇게 가는 게 좀 데미지가 좀 살벌하고 케이틀린이 3코 4코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T1이 좀 한타가 좀 유리해요. 오늘 한번 밀어내긴 했고요. CR을 먼저 잡아두면 포킹 조합이 힘이 좀 빠지긴 하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단 치러갑니다. 이거 T1 포기하는 그림인데요. 바로 회전하기에는 어차피 늦었고 이거 어디서 보던 그림인데 잠깐만 이거 이러다가 다음 용 나왔을 때 바로 내 비비다가 멸망하는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자르반까지 여기 있고 보통 원필러가 수정초를 들고 있는데 수정구를 쓰러 지금 급하게 오는 모습이죠. 원플렉가 오너가 좀 눈만 떼고 있어요. 아 지금 빨리 한번 써라 풀이 나오지 않을 이 정도 써야 되는 거 이제 망원렌즈 안 쓰나요? 거의 망원렌즈 다 아니 자르반이 저기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르반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어요. 아니 하나생명의 그 트라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케이틀린이 피바라기 같죠? 이러면은 좀 그 케이틀린이 강해지는 타이밍이 한참 나중에 오긴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교환 형태를 승부수를 던지는데 상대 바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이 이건 끊어주는 거라도 네, 다음 큐요? 다음 큐? 데이치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바론의 먹은 쪽하고 아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공성 특허를 알려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이씨 그래서 페이커가 와서 빨리 아니, 결국에는 회공 명령이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해각하라. 근데 웨이브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해각하라. 묶을 수 있나요? 원, 투, 접고 같은 걸 빨리. 그래도 업체기는 지켰다. 아 그렇죠. 이게 사이드 아 근데 이게 용전에 또 궁 빠진 거여서 그러면 이거 차라리 최대한 시야 빨리 먹어놓고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래쪽 시야를 잡아놓은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네, 체크 한번 했고요. 아 잘 때렸고요. 근데 문제는 빅토르의 어 잘 때려. 야 너무 잘 때렸다 이거. 이거 너무 잘 때렸는데. 이거 빅토르가 앞에서 그냥 칠칠 생각하고 지금 좀 막아주는 것 같죠? 굉장히 좋은 판단. 어 이거 너무 잘 때렸는데요. 이거 이건 빅토르가 틀어 막았는데. 자리 잡고 시작. 지 애초에 탱커 때리는 챔피언 자체가 아니야. 이런 압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두. 어? 우스가. 우스야. 030 지스가 일렸어요. 빅토르 옵니다. 빅토르 빅토르 찾아봤어요. 빅토르 빅토르 위치 이거 왔을 때 아 이큐 대기중 방금 플레이를 통해서 먼저 시야를 잡고 있는 T1이죠. T1이 먼저 치나요? 자 그래서 먼저 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시야는 봤어요. 근데 이거 빅토르 전멸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T1 조합 자체가 어쨌든 포킹을 해놓고 빅토르 많아도 좀 별로 없는 잘못 물리면은 아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안쪽으로 다 들어왔고 일단 짜고 먹긴 했는데 오너 살아 자 그리고 온플릭 온플릭도 살긴 했는데 이러면 진 터졌 그렇죠? 자 그래도 비토르가 잘 밀어냈고 아 괜히 좀 싹두기가 좀 센데 여기까지 하고 서로 빼자 서로 빼자 달라붙기가 여기서 저는 T1이 오히려 갇히는 그림이라서 안 좋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너 선수가 여기서 한번 중력파가 좀 의미 없이 빠진 것도 좀 크긴 하네. 그리고 탐켄치 W가 기가 막히긴 했네. 3D 구도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1등 봤죠? 거의 뭐 탑급으로 해준 거다 같은데요. 저는 신자가 띄우는 걸로 봤는데 네. 제가 잘못 봤었네요. 네, 탐켄치가 두 명을 띄워줬습니다. 아이고 좋다. 또 먼저 때릴 수 있으면 T1이 네. 그렇죠? 이거 어차피 그 탐켄치가 길이 있어서 갇히면 안 갇힌대요. 머리가 못 버텨요. 남의 혼자야. 이제 못 버텨요.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졌던 게 보였어요. 이게 벽을 끼고 있는 위치고 허리를 저 위치는 진짜 좀 아니었는데 자르반이 없으면 저항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생명이 좀 집중력을 좀 잃었죠? 이게 하나생명이 구도잡기가 되게 좋은 챔피언들이 많은데 저게 사실 초반에 유리하면 역전은 안 당해. 어지간한 게임은 그래서 초반 구도에 대해서 뭔가 빠졌어요. 이러면은 오너 혼자 있어요. 턴이 붕괴됐죠. 오너 입장에서는 아군이 대치를 아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너무 불쌍한 아니 라이크녀라도 해야죠. 팔반지 병력이 서로 좀 약간씩 메롱인 부분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자 면역 상태 이미 썼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지금 하나생명 이스포츠가 시야 뚫으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일단 판단을 아래쪽으로 일단 하나생명 이스포츠 잡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우 그래도 좀 포화 잘하고 있긴 한데 어이구 저게 너무 센데요. 그리고 오리아나도 포킹을 한두 번씩 해주고 있어요. 이러면은 T1이 여기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그냥 바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냈어요? 네 두두는 쏠룡 하고 있고요. 만약 하나생명이 어떻게든 시간 조금만 지연시키면서 아, 아 근데 T1 입장에서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딜이 좀 빠른데요 근데? 딜이 좀 빨라요. 근데 이걸 그냥 먹었어요? 일단 먹기는 무조건 먹었고 딜이 좀 빨랐어요. 그리고 이거 오리아나 잘 먹으면 끝났다 이거 한타 이겼다. 추가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안타가? 그리고 일단 현얼 소어로 잘 버티고 있죠. 근데 원데이들이 좀 때리면 아니 근데 두두가 좀 센데? 아니 위치에서 좀 버텼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바텀 먹재기 지금 빨리 지키러 가야 됩니다. 하나 생명. 깨줘. 강과 사용이 파이팅! 됐고요. 파이팅! 미니언! 치원도 그웬한테 그 시선 돌리지 말고! 파이팅! 그리고 미니언들이 오케이!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소천사 같네. 저게 되게 심장 안정감을 주기는 하는데 어차피 그 가인 터지면은 어차피 죽는 건데. 아니면 수호천사 나온 케이틀린을 필두로 케이틀린한테 조금 미드 쪽에서 쉴드를 주면서 뭔가 메이킹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폭풍갈퀴 가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게 맞죠. 케이틀린 쪽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케이틀린이 지금 너무 쫄아 있어. 원래 저기 케이틀린이 그냥 앞고 잡아도 되거든요. 진 데미지? 진 데미지? 빵! 아까비? 나 근데 그 다음에 면상? 면상? 아 터치! 야! 야! 어 이거 웃겨요! 아니 터치! 그래도 그래도 저기 지금 보면은 저기 가인이 터져가 있어. 보면 이게 나온 것도 두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저래요. 네. 저기 끝났죠 게임이? 에이스 다시 공격하면서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가인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터지면 죽어요. 저게 진짜 너무 별로야. 케이틀린이 저렇게 가면은 캐리력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진이 훨씬 딜 많이 했죠.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 어느 정도 지나면 힘들었다. 와. 상대편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